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 읽고 3절 읽고 8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3절 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영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와,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구나. 왜? 시간도 못 지켜. 시간도 못 지켜. 그리고 와서도, 와서는 잘했어요. 와서는 잘했어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주부터 4시 50분 커트라인 마감입니다.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4시 50분까지 오는 친구들만 가능합니다. 그때 돼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애도 이거 뭐고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때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훈련 받은 렘넌트들만 이 파송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직접 렘넌트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시면서 파송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좀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지, 이거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수준. 왜?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공해서 남들을 위해 살아요. 그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서서 성공자를 살려야지.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어제 온 6학년 친구들에게 내가 미션 준 게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딱 내가 다 보고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떠난 사건. 사단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메시지를 듣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지를 몰라요.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내가 너희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구나 이걸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하나,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결국은 나 중심, 6장 성공 중심, 11장 물질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이 되지 않는 이 힘듦. 전사님 오빠 얘기해줬죠? 지금 취업을 하는데 최종 면접이 자꾸 떨어져요. 막 자신있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든.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자신 있었어 처음에. 근데 해보니까 아니거든. 자꾸 최종까지 올라가요.
최종 면접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와요. 존사님 오빠도 존사님이랑 같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복음 받고 우리가 막 그 선교사님 밑에서 정말 훈련 받았던 제자였어요. 존사님보다 메시지 더 잘 들었어. 근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뭔가 너무 힘들다. 엄마, 존사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금요철화도 가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다락방 이단이라고 얼마나 나를 핍박했는데 같이 해놓고. 근데 자꾸 뭔가를 막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 어떡하지? 교회 가자.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게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전도 선교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 유 목사님이 그 기도수첩, 이제 6학년들 이번 주부터 기도수첩 녹취본 나갑니다. 카톡방에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기도수첩 녹취본 보면은 전사님 항상 이렇게 딱 보여지는 딱 그 글자가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하는 99.9%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이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니까 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똑같이 보냈는데 그 열두 명이 똑같이 하나님이 키우신 제자인데 열 명은 다 불신앙했어. 근데 그 열 명의 말이 맞아, 예하나. 불가능해. 어떻게 저 가나안에 저렇게 지금 이만한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뭘 몰랐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하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헛소리 빅빅 하는 거야. 언약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야. 가난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는 안 되거든. 그 사람들 말이 맞았다니까요. 그 10명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그거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봐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자라나서 건우야. 교회에서 이제 막 나중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할 거죠. 이거 제대로 보고 일해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도 이거 제대로 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막는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은 달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수준, 기준, 표준을 가져야 돼요. 오늘 1, 3, 8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뭔 줄 알아요? 야, 있잖아. 최단 전도사님 있잖아. 내가 길 지나가면서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하더라. 그래서 메시지 난 이제 못 듣겠다. 이런 게 불신앙 아니에요. 우리 자꾸 남욕하는 게 불신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진짜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거 뭐 이런데요. 하나님을 안 믿,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 절망적인 상태. 그리스도로 다 끝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어떤 문제를 끝냈냐? 내 일어나는 갈등과 환경과 뭐 사건의 문제도 다 끝냈지만 영적 사실로 봤었을 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하신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난 인생이에요. 왜? 내가 할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일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만 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강조하면서 강요하면서 살아야 돼. 막 열심히. 힘든 거야. 다 힘들잖아. 인간관계 때문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 그 누나들도 그렇지만 6학년 우리 초년부 나이 때 애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니?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못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지 뭔가 내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나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서 예배 좀 일찍 와요. 알았어요. 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 시대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 아,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전 사람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재원아 히터 좀 꺼라.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속이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사단이 속인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아침에 오늘 조아나 엄마랑 싸웠어 안 싸웠어? 조아나 어디 갔어? 조아나 없어졌네. 아, 조아나 오늘 엄마랑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요. 조아나랑 그 엄마랑 자주 싸워요. 아침에 씩씩거리면서 올 때가 있어요 조아나가. 근데 그러면 아 내가 오늘 사단한테 속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단을 생각하거든요. 정말 맞는데 틀렸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만 싹 빼가요. 렘넌트 7명이 성전 건축하고 진짜 유명 막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 막 모세가 해방시키고 막 가고 했는데 결국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복음만 싹 빼가요. 결국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 그래서 어제 내가 뭐라 하더노? 좋잖아.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더노? 그래 병신.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지금 있잖아 우리한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가져. 하고 너 영적인 것만 싹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하나님 말씀만 싹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사실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하나교회 이후 중요한 후대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곳에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만 싹 빼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노예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노예로 살아가느냐? 복음 가지고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갑부래. 왜 갑부가 되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불신자보다 못하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린 전도자로서 성공자를 살리는 게 목표예요. 이 기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강조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복음 아닌 다른 걸 얘기하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봐야 돼요.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최흥식을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는 확 신발을 들고 때리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어. 근데 우리 안혜건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정말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절대 불가능한데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 근데 복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의 흐름 안 타니까 중요한 흐름으로 가는데 못 알아들어. 아, 왜 저러지? 말씀 속에서 이미 답 다 줬는데.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크세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안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질 것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 전도사님 이번 주에 이 기도 수업하고 우리가 우리 본부 메시지 듣고 하잖아요. 본부 이번 말씀을 듣는데 와.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 흐름을 딱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진짜 이거 안 믿는구나. 나는 믿나. 전도사님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영적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냐. 우리 믿으면서 살아가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진짜 이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거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주셨다는 걸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세 가지 가질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각인될 것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대 가능한 상태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6학년들 훈련 받고 난 뒤에 거기 가기로 했어요. 이태원에 사탄교회라고 있어요. 사탄교회. 그리고 그 모슬렘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현장을 보러 가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간 현장에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에 아 진짜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학교를 갔는데 진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 없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라고. 전도라고요. 알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 현장을 볼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사실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돼요. 지금도 죄, 저주,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래서 누구랑 해서 이렇게 친구랑 싸웠다. 아이고 네가 사단한테 속았네.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아주 교묘하게 막 하나 교회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복음만 싹 가져가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해. 봤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착 보고 우리 엄마 막 교회에선 권사고 목사고 뭐 사모고 뭐 어 집사고 뭐 잡사고 장로고 다 하는데 막 밖에서는 막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서 봤었을 때는 뭐야 복음이 없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중직자 뭐 저렇네. 복음만 싹 가져가는 언약만 싹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뭡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불신자들은 무당 이런 데 가면 삼재 들었네. 뭐 네가 이번에는 뭘 하면 안 된다.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엄마는 참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 유명한 잡사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엄마. 무당을 찾아갔는데 전도사님이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 했대.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무슨 전도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러 가야 되는 거야. 궁금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전히 운명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세상에 오만 별일이 다 있어. 뭐 시어머니한테 맞고 사는 여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여자가 둘이 더 있고 막 베트남에 있고 태국에 있고 오만 일들이 다 있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불쌍해. 다 숨기고 살아가. 맞잖아요. 다 불쌍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그 하나님 떠나 운명 속에 묶여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돼. 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된다 안 된다 이거다 저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기분 나쁘고 막 쫌생이 같이 때리고 싶다 진짜. 특히 남자가 그러는 거 막 쫌생이 같이 막 속 좁아가지고 진짜 맨날 삐지고 막 이러면 진짜 씨 그러지 마. 진짜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돼요. 뭐 그렇게 말을 할게 많고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부활한 거 아니면 입 뛰지 말라더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마요. 그냥 언약 속에 있으면 영적 사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건데, 미리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할 말이 많은 거야. 진짜 이 복음에 각인된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이거 말고 최고의 영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각인,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뿌리 내릴 게 있어요.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조하나. 뭘까요? 성경 구절.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뿌리내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예수님이 왜 산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거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영적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각인시키는 이 영적 사실의 축복 속에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우리 뿌리를 바꿔야 돼. 왜? 우리 뿌리는 썩었어. 그러니까 자꾸 뿌리 위로 올라오는 나무들부터 열매들까지 다 썩은 거야. 다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내 뿌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나라 있고 노예 시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고 가는 곳마다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누립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맨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길만 땅만 밟아도 하나님의 나라야. 어제 그 김진용 목사님하고 김진희 전도사님이 어디로 떠나는 줄 알아요? 방글라데시로 떠났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막 아침 7시부터 급하게 막 하고 방글 가야 된다 하면서 갔단 말이야. 근데 다시 빠꾸당에서 왔어요. 빠꾸당에서 왔어요. 그래서 막 놀랐어. 뭐 어떤 이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빠꾸당했어요. 어쨌든. 근데 아침에 그래서 놀랐어요. 막. 아, 인천공항만 밟고 왔네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밥만 먹고 왔네 하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인천공항 구경 잘하고 오셨어요 하면서 막 나 이렇게 놀렸는데, 이 전도자가 그냥 인천공항만 밟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희 전사님 방글 안 가서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밝게 들어왔어요. 진짜 우리가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돼요. 내가 앞장서려고 안 했는데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일 속에 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것들에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각인되는데,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할 때 눈 뜨고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 각인돼요.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눈 떴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기도하는데 눈 감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각인되거든요. 다 뿌리를 내려요, 내 속에. 그래서 그걸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다른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 존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렘넌트 7명은 이 강대국들을 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왜?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구나. 대표적으로 다니엘. 네 명이 왕에 박힐 동안에 총리를 해먹었어.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나라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뿌리를 가진 내가 갑이야. 다른 눈으로 세상을, 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의 왕들한테 답을 주게 되고, 그 나라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 왕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죽는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섬겨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전도 선교 계속하지. 에휴, 그럼 안 할게요. 안 해야지, 맞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회다. 알았던 거예요. 미리 응답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든지 말든지 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못 보니까 찌질한 거야. 왜 다락방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 다락방에 있는 남자들 승식이, 영준이 이런 박건우 같은 나중에 크면 이런 남자들 왜 안 만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복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찌질한 거야. 봤었을 때 아이고 씨, 뭐 저런 씨 다락방 남자들 만나기 싫다한단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자, 왜? 찌질한 거야. 다니엘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미 하나님 나라 탁 미리 응답받고 멋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좀 멋있어지세요. 신봉준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가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멋있잖아. 우리 이상덕 장로님보다 어린데 흰머리가 완전 많아. 왜 그렇겠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목사님이 중남미를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이 뭔 줄 알아요? 중남미 이렇게 통과하잖아. 나라 들어갈 때 통과하는데 어느 나라에 또 갔는데 목사님 그 여권 사진은 머리가 시꺼매. 근데 어떤 나라에 가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 왜 어? 여기는 머리가 검은데 당신 왜 지금 머리가 허였냐? 그러니까 뒤에 그 친한 그 고영식 목사님이 아유 새끼야 니도 목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목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민그레이션 통과할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복음에 자신 있으시면 상남자예요. 이민그레이션 통과할 때는 아 예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하고 영어로 이제 왜 왔냐 하면서 난 여행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여권을 탁 하네요. 득 주고 상대방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왜? 뭐? 없어? 뭐? 이렇게 했는데 다 통과돼. 다 통과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재밌죠? 완전히 복음에 이 영적 사실 아니까 본인이 이 나라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 뭐? 줘. 찍어서 그냥 들어가요. 제일 먼저 통과해 항상. 좀 멋있으세요. 멋있잖아. 138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다 멋있잖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따지는 데도 멋있더라 야. 그죠? 마지막 체질 되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질 되어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각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에 이 바가다락방에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여기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전도 현장을 가는데 엄마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 138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능력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일어난 능력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번 주에 지금 하나교회가 이제 RUTC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뭐 RUTC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우리 소년부의 배윤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80억? 우리 교회 빌 게이츠 같은 랩넌트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에 갚잖아. 아 믿음이 참 맞다. 믿음이 진짜 좋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돈 어떻게 갚지? 가 아니라 빌 게이츠와 같은 진짜 세상을 살릴 랩넌트 어떻게 키우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진짜 올바른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뭔 것 같아요? 후대 바르게 키워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살릴 영화계에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조하나 나오고 빌 게이츠 같은 김주환, 장효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키워라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못 보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바람과 불 같은 역사를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줄 거냐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줄 겁니다.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에게 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진짜 렘넌트 운동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이 복음되는 진짜 후대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고, 하나님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를 허락했고, 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었을까?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못 보면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나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죠. 절대 불가능한 노바디의 현장. 야,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 와, 진짜 이 메시지 어떻게 이렇게 풀었지? 내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누가 가니? 안 가요. 근데 이 현장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지금도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에 진짜 집중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사실 놓치면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찌질하게 살아야 돼. 찌질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어떤 나라를 세우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알아들으면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살아야 돼. 힘들어. 근데 진짜 너무 웃기죠. 지금까지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쓴 사람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쓴 사람 다 죽었어. 가룟 유다 정말 똑똑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장 축복받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알아요? 너무 똑똑해서.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사단의 나라가 너무 커 보였거든.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봤으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 사실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사건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만 남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내 다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절어.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불가능해. 눈물이 나. 근데 영적인 사실을 봤었을 때 하나님 이 다리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남기는 일들을 하실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랑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실지 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를 하찮게 여기지만 지금 나를 원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저기 김진희 전사님 와 있는데 맞아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라니까 손은 지금 원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지금 전사님 오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부장님도 계세요.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잘하면 뺏길 수도 있어. 전도사님만 지금 부서 발표가 안 났어요. 김진희 전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전도사님이 영적인 사실로 너를 보지 못했다면 넌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알겠죠? 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안세훈 권사님과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강대국으로 살려야 되는데 두드려 맞고 울면서 가지 말고 지금 138 붙잡고 살리세요. 두 번째, 지도자들 살려야 돼요. 지도자들.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 다 뭐 거의 뭐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돼요. 세 번째, 237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강대국 살리고 지도자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그럼 우리 중직자 렘넌 우리 중직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대국 살리고 지도자 세우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키워야 된다고요. 영적 자세를 바르게 보고 키우시고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할까요? 강대국 지도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138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아니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시켜서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저기 뭐 다른 데 가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말씀에 흐름 타세요.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강단으름 본보름. 교사들이 무조건 타게 해라.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부서에 문제가 없어. 문제 말 많이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은 꼭 이거 안 해요. 정말 죄송한데 안 해. 전사님이 옛날에 이거 모르니까 전사님이 어떤 그 전사님 별명이 뭐였냐면 야당이었어요. 왜? 학교에서 RTS에서 RTS는 다 복음이야. 뭐뭐 하면 뭐 이 사람 잘못했는데 다 복음이래. 근데 전사님 그런 거 절대 못 봐주거든. 전사님 다 따져야 돼요. 어른이라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주변에서 막 동기들이 아유 하면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뭐 어쩌고 아니지. 가만히 있어 와봐. 일단 저거 잘못한 건 혼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진짜 아닌 거죠. 앞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선생님 이런 약간 야당 스타일 맞은 점 막. 약간 내가 그 약간 그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감을 가지고 다 처벌해야 돼 내가. 진짜요? 내 자신을 못 보고. 그래서 너는 날 옛날에 만났으면 너는 이 자리에 없어요. 자,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 사람이 돈 3만 원 안 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앞에 세워서 사과를 시키고 맞잖아요. 중요한 거 아닌데.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 모르니까.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제대로 붙잡으세요. 2020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본부 강단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놓치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놓치는 순간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 완전히 내 안에 강인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강대국 지도자 237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의 노예의 시대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138을 더욱더 정확하게 확립시키고 현장에 증가할 수 있는 성공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응답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중직자들 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많이 각인되게 하시고 절대 가능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시스템 속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전한 이 복음의 사실만을 남기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짜 사단의 나라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절대 가능하기에 이 절대 가능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복음만 남기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